동물원 TV 뽀빠. 안녕 친구들, 뽀빠예요. 오늘은 울긋불긋 빨간 얼굴이 매력적인 일본 원숭이를 보러 왔어요. 일본 원숭이는 영하 20도의 차가운 날씨와 하얀 눈 속에서도 씩씩하게 추위를 잘 견뎌내서 스노우 몽키라고도 불린답니다. 이 정도 추위쯤이야 거뜬하지 뭐. 시원하구만. 우와,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. 노래처럼 정말 빨갛네요. 부끄럽구만. 나의 매력이지. 근데 놀리는 건 아니지. 우와, 일본 원숭이들이 다 같이 모여있어요. 뭘 하는 걸까요? 역시 추운 날엔 온천이 최고지. 온천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도 잔뜩 있거든. 야야, 과일 잔뜩 있다는데 들어갈까? 뭐? 과일이 잔뜩 있다고? 어이, 그게 웬 떡이야?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. 아야야야야, 비켜봐. 이게 겨우 이거밖에 안 남았어. 먹는 것도 좋지만 역시 온천은 몸을 담궈야지. 아, 따뜻해. 아빠, 나 아직 들어가고 싶어요. 안 돼요. 이거 물이 너무 뜨거워서 나중에 들어가요. 아무도 모르게 가져온 비상식량. 맛있어. 야, 뭐 먹냐? 어, 들켰다. 에이, 나도 배고프단 말이야. 어, 돌려줘. 와, 우리 원숭이 친구들은 추운 겨울 날씨에도 따뜻한 온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. 따뜻하게 목욕하고 나왔더니 근육도 풀리고 시원하구만. 친구들도 오늘 목욕해야 해. 다음에 또 보자고. 그래, 원숭이도 안녕. 친구들, 오늘도 재밌었나요? 우리도 다음에 더 멋진 동물들과 다시 만나요. 뿌지지 빠지지 뿌빠.